안녕하세요. 저 아주대병원 가정학과의 김범태 교수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 몸이 불편하셔서 좀 체중을 좀 빼야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비만 약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다이어트 성공을 결심하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고자 알아보고 있는데요. 약물 종류가 너무 많고 이게 광고는 아닌지 과연 안전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안전한 다이어트 약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만 약물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보통 3개월 이내로 사용하시도록 허락받은 약물들이 있고요. 펜터민이라든가 마진돌이라든가 펜드메트라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요. 올리스텟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가 같이 있는 큐시메아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약이 또 있습니다. 또 부프로피온하고 날트렉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콘트라브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제로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리라그루타이드, 저희가 싹센다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닌데 체중 감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토피라메이트 같은 약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리스텟이라고 하는 약물 하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이 뇌에 시상 하부라는 데 작용을 해가지고요. 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식욕을 올려주는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식욕을 낮춰주는 것들이 있는데 올려주든지 억제하는 그런 작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올리스텟은 이게 췌장에서 지방이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지방을 일단 분해시켜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지방을 분해해주는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해서 그냥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밑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작년에 교수님 외래 보시면서 가장 많이 처방하신 다이어트 약물 어떤 거예요? 가장 핫한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주사제제인 싹센다입니다. 왜냐하면 싹센다는 약간의 위장장애 말고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또 재미있는 게 당뇨 예방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또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도 당뇨약을 또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싹센다 열풍이 불면서 저도 한번 맞아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체질량지수가 23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여하는 기준이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기준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좀 적어서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이시든가 아니면 23 이상이시고 그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먼저 다이어트 해보시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이어트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맨날 하고 있어요. 맨날. 대부분은 다 실패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 병원에 오시면 비교적 빨리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몇 킬로 정도 빠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체중 감량 효과를 볼 때는 원래 체중보다 몇 퍼센트나 더 빠지시냐 돼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게 되거든요.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요 복합 제제가 가장 잘 빠져져요. 요게 9.3% 정도 빠져죠. 너무 잘 빠지는데요? 거의 10%가 빠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평균이세요. 여러분들이 평균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안 빠지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나는 식사 조절하기 싫어요. 운동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찾으시는데요. 불행히도 이런 약물들은 전부 다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으세요. 꼭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을 잘 하시면서 같이 써주셔야 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비만 치료제라기보다는 비만 치료 보조제라고 보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입니다. 네. 대신 이걸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세요. 근데 비만이 아닌 사람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투여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의사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요.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 아주 비만하시거나 아니면 비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셔서 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주 날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요. 학회에서는 추천을 하진 않는데 저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폭식이 있으시다든가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잡수신다거나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다 안전해서 그분한테 가장 맞는 약물을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망설여지신다고 그러시면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꿀팁이 뭐가 있는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올리스텟은 아까 장에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름진 음식 드시면 어떠세요? 그 다음날 설사하시는 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설사가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한데요. 위장장애가 좀 심하세요. 또 요거는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간으로 대사가 되게 되는데 간으로 같이 대사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거든요. 뭐 항생제라든가 소염진통제계통 이런 걸 같이 잡수실 때는 조절을 해주셔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계통은 되게 재밌는 효과가 있는데 펜터민은 약간 사람을 업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토피라메이트는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심해지시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리라그루타이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당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모르고 이거 맞으시면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용량을 거기에 맞게 좀 조절을 해가시면서 맞으시면 좋습니다. 어느덧 내 목표 체중이 됐다 라는 생각에서 끊었더니 정말 끊는 다음날부터 식욕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수님. 끊는 거는 좀 의사랑 상의하셔서 끊으셨습니다. 그냥 끊어버리시거든요. 잘 관리하시는 생활습관으로 되시지 않은 상태에서 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식욕이 막 땡기실 수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줄여가시면서 체중을 감량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이어트는요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체중이 늘었을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체중이 빠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잘 관리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